요한복음을 저희가 계속해서 공부하고 있습니다. 13장은 만찬을 하시면서 그 가운데 일어났던 사건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만찬도 있었지만 만찬하시다가 일어나셔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는 그 장면을 기록하고 있는 것이 요한복음 13장입니다. 그 중에 한 명인 가룟 유다는 예수님을 그 만찬을 마지막으로 그 자리를 떠나서 예수님을 배반할 것입니다. 3년간 함께 동고동락했던 예수님뿐만 아니라 자신이 함께했던 그 동료들도 친구들도 배반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가룟 유다의 마지막은 이제 앞으로 나오겠지만 참으로 비참합니다. 그런 생각도 해보았습니다. 이런 행동했으면은 그러면 가서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들의 그 권세, 권위 그런 것도 좀 누려보고 죽지 그렇게 비참하게 바로 죽었을까, 스스로 목숨을 끊는 거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식사하시다 일어나셔서 발을 씻기시고 마지막으로 제자들이 주신 말씀, 명령이 있다면은 제자들에게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섬긴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목적, 십자가의 죽음으로 인하여서 부활하심으로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누구인가 알리시게 하는 그 일을 주셨는데 그 일을 잘 감당하려면 제자들이 먼저 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면은 서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제자인 것을 알 것이라고 말씀하셨고 인정할 것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3장 35절 말씀 우리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외워도 좋은 말씀입니다. 또 짧기도 하고 그렇죠. 너희가 서로 사랑하면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제자들에게는 서로 사랑하시라고 서로 사랑하라고 말씀하신 예수님께서 못하시는 것인가, 오늘 본문에 보게면 이제 어디로 가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는 가겠다, 내가 먼저 가서 너희들의 거할 처소를 마련하겠다. 사실은 13장 마지막 부분에서도 그 이야기가 나옵니다. 그랬을 때 제자들, 특히 베드로가 그 제자들을 대표해서 자신도 가겠다고 말하죠. 나도 쫓아가겠습니다. 어떻게 보면은 그런 생각도 가질 수 있을 것 같아요. 3년간 함께하고든 예수님 치사하게요. 혼자서 어디 가시겠다는 겁니까? 가려면 같이 가야죠. 뭐 그런 항변일 수도 있지 않을까. 아, 저도 가겠습니다. 왜 혼자 가시겠다고 그럽니까? 저도 가겠습니다. 그런데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너 갈 수 없다. 너 올 수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사실 여러분 갈 수도 있는 곳입니다. 갈 수도 있지요. 만약에 지금 예수님과 같이 가기 원한다면 방법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이 왜 십자가에 돌아가십니까? 유대인들의 관점으로 보게 되면, 유대인들의 율법으로 보게 되면 예수님의 죄명은 뭐냐면은 신성모독입니다.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랬어요. 물론 신성모독이라는 죄명을 걸어놓고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는 정말 이유는 뭐냐면은 시기와 질투였습니다.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자신들이 알고 있는, 자신들이 믿고 있는 메시아의 상까지도 이런 사람이, 이런 분이 메시아가 돼야 되는데 저 갈릴리에서 온 나사렛의 청년 예수라는 자가 될 수가 없지요.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었다는 그러한 죄명으로 고소를 해서 예수를 죽이기 원하는데 그거로는 죽일 수 없습니다. 그래서 빌라도에게 압력을 가하고 공갈을 밀어붙여가지고 사실은 예수님이 죽는 그 십자가의 처형으로 보게 되면은 어떤 벌이냐면은 사실 정치범이죠. 로마를 넘어뜨려가 했던 그런 정치범으로. 왜냐하면 십자가의 죽음은, 십자가의 처형은 아무나 받았던 것이 아닙니다. 가장 흉악한 그런 죄인들, 범죄자들 죽이던 그런 방법이었는데 예수님께서 그 죄명을 받고 정치범으로 몰리셔서, 로마에 분명히 황제가 있는데
유대인의 왕이라고 했다. 그런 죄명으로 그를 죽이는데, 만약에 베드로가 함께 가기 원하면 방법은 하나예요. 베드로도 정치범으로 죽으면 됩니다. 죽으면 되죠. 그러나 우리가 아는 것은 뭐냐면은, 오해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베드로의 그런 마음 그냥 한 말은 아니었어요. 정말 베드로가 함께 죽기 원했지만, 우리가 아는 것은 바로 13장, 14장, 15, 16, 17장 나오면서 겟세만에 가게 되면은 베드로는 예수님을 함께 기도한 다음에 그 다음에 바로 부인하는 걸 저희들이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가는 곳에 제자들이 갈 수 없는 진짜 이유는 뭐냐면, 아직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직 할 일이 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하신, 3년간 동고동락하신 이유가 있다는 것이죠. 증인으로 살기 원하는, 너희들이 가서 너희들이 그동안 보고 듣고 느끼고 깨닫고, 또 물론 이 일은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야 가능할 것입니다. 그 일 하다가 원하는 것이죠. 그 일을 잘 끝내고 와라. 그럼 그때가 되면 내가 아버지 집에다가 초소를 마련해 놓고, 너희들이 있을 거 마련해 놓고 부르겠다. 부른다. 이것을 우리가 어떻게 얘기하냐면은, 우리는 죽음이라고 표현합니다. 죽음입니다. 죽음이라는 것은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탁하신 일을 잘 감당하고 있을 때, 예수님이 보았을 때, 아, 이제는 됐다. 너는 와도 되겠다. 이것이 예수 믿는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죽음에 대한 관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그것을 잠잔다고 표현합니다. 다 끝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님의 관점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의 관점에서는, 우리가 이 땅에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그 일을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다가 보시기에, 아, 이제는 됐구나, 너 와라, 그러면 그게 죽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잘 살면 잘 죽을 수 있습니다. 잘 산다는 건 뭐냐면은, 주님이 부탁하신 그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증인으로 살고 있으면, 때가 되면 주님께서 부르실 것입니다. 베드로가 하기 원하는데 갈 수 없어요, 지금. 물론 육신적으로 약해서 예수를 부인하고 나중에 부활하신 예수를 만난 다음에 그가 변하겠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선택한 이유가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살아있는 이유는, 여러분과 제가 오늘도 살아있는 이유는 사실 참 간단합니다. 이 땅에서 예수의 증인으로 살라고 우리를 오늘도 생명을 연장시켜 주시는 것이죠. 잘 살면 돼요. 잘 사는 건 뭐냐? 예수님 원하시는 증인으로 살면 된다는 것입니다. 증인으로 살기 위해 필요한 것들을 공급하시죠. 공급받기 위해서 열심히 일하는 것이고, 그런 삶을 살다가 부르면 가면 되는 거. 그런데 우리가 그걸 종종 자꾸 까먹어요. 잊어먹습니다. 오늘 여기 다시 예배드리고 나아갈 때는 우리가 항상 갖는 마음, 수요 예배지만 예배 와서 우리가 똑같은 예배의 반복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매주 수요일은 예배입니다. 와서 함께 모여서 찬양하고 말씀 듣고 기도하고 가면서, 야, 열심히 살아야겠다. 그리고 3일에 모이면은 또 찔리는 게 많아요. 다시 회개하고, 공동체에 필요한 것,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이런 것이 아닐까. 우리가 서로를 보면서 격려하고 위로하고 도전하고, 잘 살고 계십니까? 말은 안 하지만 그런 모습 아닐까요? 우리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의 증인으로 잘 살아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당신의 제자들이 선택하신 12명의 제자들, 또 우리가 일을 잘하고 오면 우리가 머무를 곳을 미리 마련하시기 위해서, 거처를 마련해 주시기 위해서 가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이 가는 곳이 어디일까? 이제 거기에 대해서 오늘 본문에 말씀해 주시는데, 원래 계셨던 곳이죠. 아버지의 집이라고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제자 입장에서는 사실은 이게 참 여러 가지로 근심이 되는 일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보게 되면은 근심했다고 이렇게 1절에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근심했다. 불안한 마음이고 걱정하는 마음입니다. 내 마음이 불편하다, 마음이 편치 않다,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이렇게 마음이 어려운 것은 물론 제자들이 다는 이해하지 못하지만, 지금 예수님 말씀하시는 게 심상치가 않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베드로가 끝까지 쫓겠다고 그러는데 그것도 아니라고, 할 수 없다고 말하는 그 말씀 들으면서, 사실은 이제 지난주에 제가 13장 함께 나눌 때 마지막 부분 한 세 절은 제가 커버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거기를 먼저 잠깐 커버하고 먼저 다루고 오늘 본문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연결이 바로 됩니다. 물론 14장에 들어오면서
또 다른 그러한 내용이긴 하지만 연결은 자연스럽게 되고 있습니다. 13장 36절 말씀, 13장 한번 먼저 읽어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가는 곳에 내가 지금은 따라올 수 없으나 후에는 따라오리라. 지금은 뭐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따라갈 수 없는 이유가 뭐냐면은 육신이 약해서 그런 믿음도 없습니다. 사실은 지난주에 말씀을 드려 제가 그 권한중한테 말씀을 드렸는데 대제사장 집에 뜰에 있을 때 그 거기 와서 물어봤던 사람들은 베드로가 예수의 제자임을 확인해서 같이 잡아 죽이려는 것이 아니라 그냥 궁금해서 물어봤던 겁니다. 너 혹시 그 중에 하나가 아니냐? 그런데 거기에 세 번 다 실패합니다. 그러니까 아직 준비가 안 됐어요. 베드로는 말로는 죽겠다고 말하지만 마음과 삶은 준비가 안 됐습니다. 그 구분하는 것이죠. 십자가의 죽음에 대한 암시였지만 제자들이 그것을 바로 알지 못해서 이해하지 못하고 있는데 그래도 베드로는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함께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이 의미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 뭐냐면 너는 지금 죽을 수 없다. 어쩌면 네가 죽고 싶어도 죽을 수 없다. 할 일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베드로 포기하지 않아요. 왜 갈 수 없냐고 물어봅니다. 만약에 제가 이 상황에 있었다면 언성이 좀 올라가면서 아니면 또 기분도 썩 좋지 않은 표정을 지으면서 그리고 좀 항의적으로 아 왜 안 된다 그러는 겁니까? 제가 가겠다 그러는데 죽겠다 그러는데 왜 이거를 예수님 안 된다 그럽니까? 죽을 각오되어 있다고 장담했습니다. 37절 말씀 보게 되면 올 수 없다는 따라올 수 없다는 예수님의 그 대답에 베드로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주여 내가 지금은 어찌하여 따라갈 수 없나이까? 왜 안 됩니까? 주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라고 고백합니다. 물러서지 않는 베드로죠. 지금 안 된다고요? 무슨 말씀하시는 겁니까? 도대체 저를 무엇으로 보고 그러시는 겁니까? 예수님 저는 이래봐도 제자들 중에서 지금 리더격인데 나 다른 사람 모르겠지만 저요? 죽을 수 있습니다. 죽겠습니다. 두고 보십시오. 두고 보면 알지요. 베드로 어떻게 하나. 저는 사실 이럴 때는 좀 예수님 좀 너무하신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겟세마네 동산에서 칼을 빼서 말고의 길을 자르던 그 베드로, 사실은 베드로 나름대로 예수님 향한 사랑의 표현이었는데, 헌신의 표현이었는데, 근데 그걸 칭찬해 주지 않으세요. 지금 여기도 그렇잖아요. 주님, 내가 주를 내 목숨을 버리겠나이다. 그러면은 좀 칭찬하셔야 되는 거 아닌가? 근데 그렇게 안 하세요. 38절에는 정말 비참한 말이죠. 이게 비참한 말입니다. 베드로 입장에서는 예수께 대답하여 이거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가 나를 위하여 내 목숨을 버리겠느냐? 내가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닭 울기 전에 내가 세 번 나를 부인하리라. 무슨 뜻입니까? 네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넌 죽지 못해. 지금은 아니야. 닭이 세 번 울기 전에 나를 부인할 것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이 상황에서 지금 제자들이 근심하는 겁니다. 좀 들어봐도 뭔가 어디서 안 맞는 거예요 이게 지금. 물론 죽는 것도 그렇지만 아니 베드로가 지금 예수를 쫓아가겠다 끝까지 가겠다고 말씀하시는데 그것도 할 수 없다고 말씀하시면서 그뿐 아니라 오늘 밤에 내가 나를 세 번 부인하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렇게 할 수 없다는 것이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저는 이러한 베드로의 고백이 그냥 한 말이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정말 3년간 예수님과 함께 다니면서 동고동락하면서 예수님 향한 사랑의 표현이라고 생각합니다. 근데 여러분 그 사랑의 표현조차도 사랑에 합당한 삶의 모습조차도 베드로 힘으로 할 수 없습니다. 적어도 이때는 이 시각에는 베드로의 마음은 그랬습니다. 내가 주를 위해 끝까지 가겠습니다. 따라가겠습니다. 내가 죽을 각오가 돼 있습니다. 예수님 왜 이러세요? 근데 막상 그 안에 들어가게 되면 그 질문 하나에도 넘어지고 마는 베드로의 모습. 그런 대화를 듣고 있는 제자들의 마음이 근심이 가득 차지요. 걱정하는 것이죠. 어떨 때는 저도 동일한 생각이 듭니다. 우리가 소위 말해서 은혜 받으면 여러분
은혜 받으면 뭘 못 하겠습니까? 마음이 어떠세요? 정말 다 드려도 뭐 다 할 수 있을 것 같잖아요. 근데 그렇지 못해요. 아마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의 은혜가 무엇인가,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믿음의 생활 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여러분 우리 힘으로 할 수 있나요? 할 수 없어요. 그러기에 우리가 더욱더 주를 의지하면 나가는 건데, 또 다른 근심은, 또 다른 걱정거리가 뭐냐면은 마지막까지도 사실 여러분 제자들은, 제가 조금 이따 함께 나누겠지만, 제자들의 관점은 여러분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세상에 있었습니다. 세상 것이었습니다. 지금 사실은 어떠한 근심이 더 들 수가 있냐면, 지금까지 요한복음에서 지금 전개되는 그 스토리를 보게 되면, 지금은 많지 않은 여러분 예수님의 입장에서는 마지막 식사입니다. 이걸 들고 드시고 나면은 이제 죽으실 것입니다. 십자가에 돌아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의 특별한 이유는 14, 15, 16, 17까지 이 세상을 떠나시는 예수님께서 두고 가는 제자들을 위해서 정말 최선을 다하시는 모습이에요.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니다. 그들을 위해서. 그리고 그들이 어떻게 해야 예수님이 안 계신 성령이 오셔서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내용들이 기록되어 있죠. 근데 마지막까지도 제자들의 관점은 어디였냐면 세상이었어요. 지금 14장에 나와 있는 이 상태는 어떤 상태냐면은, 여러분 지금 예수님께서 이 클라이막스가 어떻게 되냐면요, 맨 마지막에 그 베다니에서 죽은 나사로를 살리십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어떤 일이 있었냐면은 오병의 기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바로 전에 어떤 게 있냐면은 그 눈먼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는 자를 고치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게 태어나면서부터 보지 못하던 소경을 고치셨고, 지금 오병이어, 그러니까 생선 두 마리와 떡 다섯 개를 가지고 그 많은 숫자를 먹이고 열두 광주리가 남았고, 그리고 죽은 나사로를 살리셨습니다. 그리고 종려주일은 여러분 이러한 거를 보고 들은 사람들이 어떻게 하는 겁니까? 예수에 대해서 환호하는 겁니다. 열광입니다. 와, 이런 분이라면, 그러면은 제들의 마음가운데 뭐가 있을까요? 야, 3년 따라다닌 보람이 있구나. 이게 잘하면 뭐가 되겠구나. 지금 그러한 상태였는데, 그렇게 사람들의 환송을 받았는데, 예수님 뭐라고 하시냐면, 거기서 뭐냐면, 그냥 참을 껴는 것이죠. 난 죽을 것이다. 그리고 베드로에게, 내가 나를 위해 죽겠다고? 아니, 너 그렇게 못해. 그러니까 이러한 것들이 지금 제자들에게는 근심이 되는 것이죠. 신학적으로는 근심이 되는 것 이해를 못하기 때문에, 이게 도대체 무슨 말일까, 무슨 의미일까. 현실적으로는 자신들이 쫓던 따르던 이유와 많이 다른 이유이기 때문에 근심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그들에게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근심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그리고 나를 믿으라, 예수를 믿으라,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무엇을 믿으라는 것일까? 그리고 예수님께서 이들에게 주시는 말씀, 나를 믿으라 하면서 2절 보면, 2절 3절을 보게 되면은, 지금 제가 나눈 이야기지만 예수님께서 어디에 가시는가에 대해서 말씀하십니다. 2절 3절 말씀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러 가노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이 세상을 떠나실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곳에 계시다가 이곳에 오신, 성육신하신 이유가 무엇이었냐면, 이렇게 이 일을 위해서 오셨습니다. 죽으러 오셨어요. 나는 일을 마쳤으니까 다시 그곳으로 돌아갈 것이다. 아버지의 집으로. 내가 그 집에서 너희도 올 것인데, 너희가 올 그 초소를, 거처를 마련하겠다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일을 잘 감당하고 있으면, 내가 때가 되면 다시 오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기 제 이름이 들어가 있습니다. 아직 오시지 않은 이유는 때가 안 되었기 때문에, 때가 안 된 이유는 아직까지도 그리스도의 복음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증인으로 살라고 말씀하셨잖아요. 모든 사람이 증인으로 살게 됐을 때
우리가 증인으로 살 때에 사람들은 예수의 이름을 들을 것입니다. 여러분 다 65개인가 믿는 거 아닙니다. 모든 사람들이 들어야 될 권리는 있고 그걸 우리에게 알려야 될 책임이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 아버지의 집입니다. 그리고 하신 말씀이 뭐냐면 여기 3절 말씀 보게 되면은 너희도 있게 하리라 말씀하시면서 4절에 와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근데 그 어떻게 그곳에 가는 것을 너희가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자, 내가 어디로 가는지 그 길을 너희가 아느니라 말씀하십니다. 내가 가는 그곳 아버지의 집 너는 이미 알고 있다고 말씀하세요. 그런데 여러분 이제 여기서 또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제 도마의 질문은 제자들의 마음이죠. 예수님은 알고 있다고 말씀하시는데 도마는 뭐라고 하냐면 이렇게 말합니다. 5절에 보게 되면 도마가 이르되 주여 어디로 가는지 우리가 알지 못하거늘 그 길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말합니다. 아니 아버지 집에 가셔야 한다는데 그곳이 도대체 어디입니까? 그것도 알지 못하기도 하지만 가는 길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어떻게 그곳 살 수 있습니까? 그렇게 이제 도마가 질문을 합니다. 아버지의 집도 잘 모르고 있고 집이 있다고 하여도 그 집이 어떻게 하는 것인지 알지 못하겠다 하면서 도마가 예수님께 이렇게 질문을 하죠. 여러분 도마의 이 질문은 제가 작년에 그 에고 에이미 시리즈 할 때 드렸던 말씀입니다. 여기 어떤 게 나오냐면 사실 13장 마지막에 나오는 베드로가 예수님이 그 가시는 곳에 가겠다고 말씀하고 가겠다고 이렇게 고백하면서 죽겠다 고백한 그 고백을 사실 도마도 했습니다. 우리가 도마 하면은 일반적으로 알고 있는 게 뭐냐면 의심 많은 도마. 왜냐하면은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을 때 그때 없었어요 그곳에. 그래서 그렇게 말했습니다. 다른 제자들에게 내 눈으로 직접 보기 전에는 내가 그 손자국을 만져보고 옆구리를 만져보기 전에는 거기 손가락을 넣어보기 전에는 내가 믿지 못하겠다 말했던 도마입니다.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제 의심 많은 도마 그러는데 뭐 우리가 다 알지 않습니까? 여러분과 제가 그렇게 있어도 똑같이 말했을 거예요. 나도 그랬을 겁니다. 나도 그걸 봐야 믿겠다. 그냥 다른 제자들은 보았어요. 그래도 도마는 그때 없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 도마가 요한복음 11장에 보게 되면은 어떤 얘기가 나오냐면은 나사로를 살리는 그 얘기가 나오는데 사실은 여러분 기억나시죠? 베다니에 나사로가 죽었을 때 예수님 그곳에 계시지 않았습니다. 예수님은 딴 곳에 계셨습니다. 그래서 메리하고 마리아하고 마르다가 예수님이 아신 곳을 알아내서 거기에 사람을 보냈습니다. 그래서 빨리 오라고 이렇게 예수님을 빨리 오라고 말씀했어요. 그런데 예수님이 기억하시죠? 일부러 늦게 가십니다. 일부러 늦게 가셔가지고 죽은 다음에 도착하십니다. 나사로가 죽은 다음에. 그래서 기억나시죠? 마르다하고 마리아가 불평해요. 뭐라냐면 예수님이 여기 계셨더라면 우리 오라면 죽지 않았을 텐데 왜 이제 오십니까? 그런데 베다니로 다시 여러분 베다니는 예루살렘에서 가까운 곳이에요. 베다니로 다시 가시겠다는 그 말을 들은 제자들은 사실은 가기 원치 않았습니다. 왜? 알고 있었어요. 벌써 이때는 아 지금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의 종교 지도자들이 예수를 잡아 죽이려고 하는데 베다니면 가까운 곳에 왜 다시 가려고 하십니까? 하는 그 상황에서 도마가 뭐라고 그러냐면은 자기는 예수님과 함께 가서 죽겠다고 말한 제자가 토마입니다. 토마 똑같은 말 했어요. 내가 예수를 위해 죽겠다고 그랬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도 그렇고 도마도 그렇고 죽겠다는 말은 하는데 사실 의미를 잘 몰라요. 왜냐하면 여기서도 어떻게 보면 도마는 지금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예수님이 다시 아버지 집에 가시겠다. 도대체 그것이 어디를 말하는 것이 어딘지도 모르는데 아니 어디도 모르면 갈 길을 어떻게 알 수 있습니까? 라고 그렇게 물어보는 것이죠.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우리가 신학적으로 어떤 면이 있냐면은 여러분 천국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오해하는 것은 뭐냐면 이건 오해입니다 여러분. 천국은 내가 죽으면 들어가는 곳이다. 아닙니다. 예수를 믿으면 우리는 다 하나님 나라에 들어갔습니다. 영생은 여러분 죽으면 누리는 것이 아닙니다. 영생은 우리가 하나님 아는 것이 영생이라고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과 관계 가운데서 영생 안에 들어간 것이죠.
아버지가 누구인지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고 살고 있다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아 우리가 누구이고 피조물이 무엇이며 어디서 왔으며 어디를 향하고 있는가. 여러분 영원이라는 것은 영생이라는 것은 태초부터 창세기 1장 1절 그렇죠? 다시 오시는 그거를 빼낸 영생이 아닙니다. 이 우리의 삶 태초부터 오메가 대신 예수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그게 다 영생 가운데 들어가는 것이에요. 영생은 참 하나님과 그가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지금 여러분 천국은 어디에 가는 곳이 아닙니다. 장소가 아니에요. 이 땅을 다 하고서는 어디 저기 어디 하늘 어디 저 끝쪽에 있는 천국이 아닙니다. 천국은 우리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라는 것이죠. 그런데 이러한 것조차도 지금 이해 못하고 있고 사실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은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 같이 승천하시는 예수님을 보는 그 순간까지도 이 생각이 그대로 있었다는 것이죠. 사도행전 말씀 제가 잠깐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1장 3절 말씀입니다. 부활하신 예수님 나타나셨어요. 어떻게 누가가 기록하고 있냐면 이제 이게 십자가의 사건부터 승천할 때까지의 그 부활부터 40일간의 내용을 압축해서 그가 고난 받으신 후에 또한 그들에게 확실히 많은 증거로 친히 살아계심을 나타내사 40일 동안 그들에게 보이시며 하나님의 나라의 일을 말씀하시느니라.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바로 승천하지 않으세요. 40일간 땅에 계셨습니다. 왜 계셨나? 여러분 예수님께서 왜 바로 승천하지 않으시고 이 땅에 계셨을까요? 여기 뭐라고 했습니다. 확실한 많은 증거로 친히 그들에게 보여주기 위해서 무엇을? 다시 사심을. 여러분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서로 사랑하라. 그 사랑의 결정체는 뭐냐면 서로 사랑하는 모습은 어떤 모습이었습니까? 내가 너희들의 발을 씻긴 것 같이 그렇게 사랑하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예수님 맨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보여주신 사랑의 실질적인 모습입니다. 마지막 만찬을 하시면서 식사하시다 갑자기 허리에다가 수건을 메우시고 끌어안으셔서 그들의 발을 씻기셨습니다. 제가 말씀드렸죠. 누구의 발을 씻긴다는 것은 이게 굉장히 뭐 이렇게 이거 굉장히 지저분한 일이고 힘든 일이고 하지 않기 원하는 것이에요. 하시고 난 다음에 뭐라고 하시냐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마지막으로 보여준 것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서로 사랑해야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그 베드로가 그 요한이 바돌로매가 마태가 예수의 제자인 걸 아면은 무엇이 좋은 것입니까? 예수가 누군가 알게 되는 것이죠.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그렇죠? 그런데 이들이 아직 확신이 없어요. 그래서 40일간 반복이 나타나시면서 많은 증거로 말씀해 주십니다. 복습해 주는 거야. 복습. 기억나느냐? 나 부활하지 않았느냐? 내가 한 말이 기억나느냐? 너희들 나 올라간 후에 아버지 집에 돌아간 후에 증인되라 하시면서 하나님 나라의 일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지금도 그때까지도 무엇을 생각하고 있었을까? 6절입니다. 사도행전 1장 6절 말씀 한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하니. 이스라엘 나라는 어떤 나라입니까? 이 땅의 나라예요. 예수님은 40일 계시는 이유가 뭐였냐면은 그들에게 많은 증거로 확신과 확실한 걸 보여주시고 증인되라고 말씀하시는데 그러면서 하셨던 거 뭐냐면 하나님 나라의 일을 가르치셨습니다.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그 말을 듣고 나서도 제자들은 또 마지막 뭐라고 하냐면 예수님 언제 이 땅에 하나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시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어떻게 되는 겁니까? 우리 이스라엘 우리나라 이 땅에 우리나라 예수님께서는 아버지의 처소 그곳에 계시다가 하나님과 함께 계시다가 동동됨을 취할 것을 여기지 않으시고 이 땅에 성신하셔서
33년 사시면서 하늘나라를 선포하셨고 기적과 이사를 행하셨고 메시아로서 십자가에 돌아가셨고 부활하셔서 마지막 40일 동안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제자들은 끝까지 뭐라고 하냐면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어느 때이니까 라고 물어보는 것이죠. 이런 이야 제가 생각났습니다. 학교에서 담임선생님으로부터 자녀 전화가 왔어요. 연락이 왔습니다. 뭐라 하냐면 길동이가 공부 시간에 자꾸 졸면서 시간 쉬는 시간 되면 짜증내면서 애들 자꾸 이렇게 손찌검합니다. 이거 뭔가 잘못된 것 같습니다. 무슨 일이 있습니까 집안에? 그래서 그 아빠가 길동이를 불렀어요. 너 도대체 왜 그러니 요새? 너 왜 자꾸 공부 시간에 조는 거야? 그리고 왜 쉬는 시간에 애들한테 손찌검하는 거야? 그랬더니 잘 알아봤더니 새로 사준 셀폰이 너무너무 좋아서 밤늦게까지 게임을 하는 거예요. 계속. 그리고 요새 얼마나 좋아요. 그래서 게임하는 게 아니라 영화도 잘 보는데 영화가 다 폭력적인 영화예요. 그걸 보고 이제 애가 이렇게 애니까 그래서 이제 아빠가 이렇게 말합니다. 야, 그래도 너무 늦게까지 그렇게 하지 말고 영화를 보더라도 공부해야 되니까 주말 되면 영화 보는데 좀 폭력적인 거는 보지 마라. 그런 거 하지 마라. 다 에이바드로운 거 아니다. 그래도 열심히 해야 되지 않겠니 너? 공부해야 되는데 최선을 다해라. 그래서 길동이를 정말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아빠가 얘기를 해줬어요. 훈계를 주었습니다. 훈계가 딱 끝나니까 길동이가 갑자기 이렇게 말합니다. 아빠, 다 끝났어요. 그런데 저 용돈 언제 주세요? 지금 아빠는 지금 얘한테 너 잘 되라고 지금 이거 하고 있는데 나중에 한 말이 뭐냐면 용돈 달라고 하는 거 있죠. 자기 쓸 용돈. 예수님 그렇게 부활하신 40일 동안 이 땅에 계시면서 많은 증거로 확인시켜 주시면서 하나님 나라 일을 말하는데 제가 나중에 하는 말이 뭐냐면 근데 하나님 예수님 이스라엘 나라가 언제 회복합니까? 라고 질문합니다. 사도행전의 이야기뿐만 아니라 여러분 오늘 이야기 똑같습니다. 3년간 공생의 삶을 살면서도 함께 살았음에도 불구하고 감도 못 잡고 있는 거 있죠. 아버지 집이 어딥니까? 그거 어떻게 갑니까? 그렇게 물어보는 도마. 예수님 항상 그러셨듯이 이 상황을 기회로 삼아서 제자들에게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곧 길이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길이다. 나. 내가 길이다. 내가 참길이다.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갈 자가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나를 믿는 것이 아버지께로 가는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나를 알고 있으면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교회에 열심히 다니면서 예배를 드리고 하는데 어떤 이런 상황도 좀 있어요. 그러면 참 당황스럽죠. 반복해서 말씀을 드리고 예수 믿는 것이 무엇인가, 하나님 백성의 의미가 무엇인가, 영생을 얻다는 것이 무엇인가, 구원을 받았다는 것이 무엇인가 그렇게 얘기하는데 길동이가 하는 것 같이 제 용돈 언제 주실 거예요? 근데 또 엉뚱한 질문을 또 합니다. 한 사람 더 있어요. 필립입니다. 8절 보게 되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 얘기를 들었어요. 이제 도마의 얘기를 듣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셨거든요. 내가 곧 길이다. 내가 곧 진리다. 내가 생명이다. 나를 알면, 나를 믿으면 아버지께로 간다고 말씀하는데 이제는 필립이 뭐라고 하냐면 8절에 보게 되면 필립이 이르되 주여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물어봅니다. 다시 한번 제자들이 3년 동안 또 예수님 승천하신 그 마지막 순간까지 무엇을 생각하고 무엇을 믿고 따랐을까? 예수님은 반복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하나님 나라에 그리고 많이 말씀하셨어요. 아버지와 나는 하나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런 것이 전혀 안 들어왔던 것이죠. 또 물어봐요. 아버지를 우리에게 보여주소서. 그리하면 족하겠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바로 하나님이신데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본 자라고 말씀하셨는데 이러한 모습 보면서 말씀을 마칩니다. 13장 14장에 나와 있는 제자들의 모습,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시는 일, 부탁하시는 말씀, 오늘 14장의 1절부터 11절에 나오는 도마 빌립의 반응, 이러한 모습들이
혹시나 우리의 삶 가운데 있지 않을까. 반복해서 성경은 저희들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어떤 나라인가, 하나님을 믿고 섬기는 것이 무슨 의미인가. 내가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는데, 예수를 본 자는 아버지를 알고 있다고 말씀을 하는데 우리의 삶은 어떠한 삶인가, 이러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 반복해서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듣고 다시 듣고 깨닫기를 원하는 것, 우리는 이 땅에서 순례자로 살아가는 자들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입니다. 여러분, 천국이 죽어서 가는 곳이라면 우리가 속했다고 말할 수 없어요. 하나님 나라에 예수를 믿음과 함께 우리 하나님 나라에 들어간 자들입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들로서 어떻게 살아야 되는 것인가. 우리는 종종 그런 마음을 갖게 됩니다. 왜? 아직도 육신을 입고 있기 때문에, 죄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너무나 이 땅의 것들로만 만족하려고 하는 그러한 성향이 좀 있죠. 그 가운데서 우리가 실수하게 되고 잘못을 범하게 되고 죄를 짓게 되고 잊어버리게 되고, 동일한 삶을 반복하다 보니까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조차도, 예배를 드리는 것조차도 왜 예배를 드리는지 잊어버릴 수, 목적을 잃어버릴 수가 있어요. 공동체가 존재하는 이유는 그것을 함께 모일 때 서로 깨닫게 해주는 것입니다. 아니라고 서로 말해주는 것이죠. 열심히 살아야 됩니다. 열심히 신실되게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의 삶의 목적은, 우리가 가는 목적지는 이 땅이 아니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나라예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입니다. 이 땅의 것을 생각하게 되면 근심하게 돼 있어요. 근심의 반대말이 무엇일까요? 근심의 반대말은 믿음입니다. 근심은 왜 근심하냐면, 내가 중심이 되면, 내가 할 수 없으니까, 내게 없기 때문에, 내가 힘들기 때문에, 내가 불편하기 때문에 근심하는 거 아닙니까? 믿음은 그걸 초월하게 말해줍니다. 아무리 힘들고 어렵고 안 되고 마음에 들지 않고 지금은 아니라 할지라도 그것을 다 이루실 하나님을 바라보는 가운데 받아들일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감사할 수 있는 것, 그럼에도 불구하고 기뻐할 수 있는 것, 세상 사람이 기뻐하는 그러한 이유로만 기뻐한다면 다 할 수 있다고 반복해서 우리가 듣고 알고 있는 것입니다.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내 건강이 안 좋다 할지라도, 내가 물질적으로 좀 힘들다 할지라도, 내가 좀 어려운 상황이 있다 할지라도 그것들이 내 삶을 좌우지하는 것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넘어설 수 있는 믿음. 믿음이 없으면 근심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내 힘으로 풀려고 하기 때문에. 내가 해야 되지 않습니까? 내가 다 이루어야 돼요. 제자들의 마음이 그러한 마음이었습니다. 3년을 함께 했음에도 이것을 바로 이해하지 못했던 제자들, 사도행전의 말씀과 같이 끝까지 1장 6절 그렇게 물어보고, 예수님이 1장 8절에 말씀해 주시죠.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일을 할 수 있을 것이다. 2장에 가서야 성령이 임하셨을 때에 그들의 삶이 정말 인사이드 아웃 변화를 받습니다. 우리의 삶도 그러한 삶이 되기를 함께 기도합니다.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신 그 예수님 안에서 하나님을 알고 있고 그 백성으로 살아가는데, 지속적으로 그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해서 우리의 삶 자체가 증인이 되어서 더욱더 풍성함을 누릴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